여기 쓰면 돼요?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센터 오프닝. 아 왜 안 오실까요? 모범수들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빵 아저씨.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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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잼 아저씨보다 호빵 아저씨로 더 불리신다고. 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우리 프로 엄청 보나 봐요. 네. 이 정도면 호빵 아저씨 광고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요. 삽입거 하나 찍어야 되는 거. 그러기엔 너무 봄이다. 엄청. 그러기엔 너무 봄이야. 저 광고 찍었어요. 오! 진짜? 네. 오, 뭐 보험 광고. 아 봤어. 네. 봤어. 네. 미리 가입하세요. 아 대박이다. 식사야죠. 야 너도 찍었잖아. 들고 뛰는데. 호빵을 씹어 먹는다고 소문이 나서 형 가출하시죠. 알겠습니다. 각종으로 쏘겠습니다 한번. 네, 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소식 없어요? 아 저도 죄송하지만. 야 멋있다. 아, 장도연이 알게 모르게 광고 알게 모르게 15편이지? 15편인가? 저기 그리고 저 아니에요. 저 그리고 예나한테 오늘 CD 받았어. 나도. 아, 회식 사야지. 회식 사야. 아 나만 준 거 아니야? 다 줬어. 다 준 거냐? 네, 다 드렸어. 아, 그래? 아. 이런 얘기 쓰기로는데 정말 낄낄빠빠. 광고 얘기하고 있잖아 상엽아 지금. 근데 죄송한데 그 지금 녹화가 한참 진행되는데 출연자들 이름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도윤 씨가 들었는데 형돈 씨가 보름 씨한테 고름 씨라고. 에이 재밌게 하는 거지.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항상 엽대요. 엽대요. 인형 이거지. 아니 여배우한테 고름이가 뭐예요? 연기를 너무 고름 짜듯이 잘하니까. 그게 뭐야? 마피아 시원하게 연기를 시원하게 잘해낸다. 잘하니까. 악재도 아니고 형님. 마피아인지 아는지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누가 제일 성적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영치금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일단 간수 두 명이 먼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저희가 물어봤더니 예나지, 예나. 네. 예나. 나도 예나. 네. 두 분이 뽑은 최강자랑 실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빅데이터. 일치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두 명인데 빅데이터야. 진짜로 마피아 두 번에서 2승을 거둔 우리 예나 씨. 오, 예나. 예나가 잘해. 예나 진짜 잘해. 예나 막 몰아붙이면 입 나오잖아. 왜 저래요? 저 안 돼. 우리. 어, 왜 나한테? 아니, 제가 언제요? 잠깐만 진짜 답답하네.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어, 너 안 치냐고. 내가 10일이야 어떡하려고. 내가 언제요? 저거. 내가 언제요? 김종민 씨가 지금 싱글벙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싱글벙글한 말투를 진짜 레시피다. 약간 진짜 레시피다. 싱글벙글 다가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가호. 네. 선생님이 쓰셨대. 예나 씨랑 동률이에요. 오! 진짜? 이전 2승. 아, 진짜? 네. 그래서 김종민 씨가 별명이 겉바속촉. 겉은 바본데 속은 촉이 살아있어요. 겉바속촉.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중에서 분석 불가로 나온 분이 있어요. 기타 누락자로 자료가 누락이 되신 분. 연속 네 번으로 마피아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황재성 씨. 그래, 재성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 형은 안 걸렸는데 맨날 죽어. 맨날 죽어.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시민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1번으로 죽어보시죠, 형님. 무슨 말이야. 억울상. 지난주에 제가 마피아였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울었어요. 아, 주저로? 어떡해. 우리 아빠. 아빠 죽었다고. 어떡해. 네. 아빠 나쁜 사람이었어. 아빠 나쁜 사람이었어 이러는데. 우리 애도 울었어요. 왜요? 결혼했어요? 네. 애가 있어요? 관심 있어요. 애가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야, 우리 회식 좀 하자. 아, 진짜. 우리 애는 아빠 TV 안 나온다고 울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승관 씨랑 JB 씨가 해외 감방 연수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JB가 직접 해외에서 외국인 교환 재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환 프로인데 외국인까지 등장합니까? 태국과 미국에서 온 해외파지인데 일단 이들의 죄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소녀 팬들과 누나 팬들의 마음을 상습적으로 두드린 심장 폭행죄가 있고요. 에이. 심장 폭행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이가세븐, 아가세장에 가둔 영국 감금죄 소개합니다. 글로벌 여심 스틸 그룹 가세븐의 마크 그리고 뱀뱀!
두 사람이 여기 감방에 오자마자 네. 아, 여러분들의 제보로 죄목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스스로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오해하는 여러분들의 리더 제이미 씨를 그대로 방치한 죄. 이름하여 리더 허세 방치죄. 인정하십니까? 완전 인정해요. 완전 인정해 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다. 니네가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이번 회차에? 왜요? 왜요? 제이비가 갓세븐 해외 투어로 이곳에 어? 못 나오는데 뭐야? 잠깐만 니네는 어떻게 나와? 그러게? 아 야, 이게 아, 그 유닛 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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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병이랑 제이비만 니네는 해외에서 막 제이비 큰일 뻔했다 형돈이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긴 했네 이상하긴 했어 우리 제이비가 해외 투어로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황재성 씨가 이 두 분이랑 진짜 친한 형동생 사이래요 어? 왜? 무슨 수로? 왜? 무슨 수로? 아니 왜냐면 같이 만날 뭐 프로그램에 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레알타이라고 갓세븐의 레알타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광대 시청해줬죠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때 맞아요 소환 걸더라 소환 걸더라 내 이름은 피쿠텀 부담 말하면서 입에서 그마가 나오는 재물의 신이야 안녕 우리 친구들 아, 맞아, 이거. 친구들 너희들이 가세분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어 너희들의 춤을 먼저 확인해이다 요즘 춤은 안무 달라. 이게 외우기도 힘들겠다. 예전에는 되게 간결했지 90년대. 예전에는 이렇게 뻗는 게 거의 막 귀를 이었다면 어. 요즘은 절제예요. 절제. 뭐, 아, 이거 누구예요? 할 것 같은데 막 안 들리고 그러지요. 나 예전에는 이렇게 쭉쭉 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절제하잖아요. 답답해. 안 해 이렇게 아, 이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간다니까. 아, 답답해. 아, 요즘엔 이렇게 간다. 예전에 이렇게 갔는데. 맞지. 이거 잘한다. 우리 아빠 같아. 오늘 되게 어 정확하게 하네. 형이 준민이 형 알아? 알죠. 알아 되게 유명한 네, 선수죠. 알죠. 알죠. 천재야. 이거 알죠. 아시아 신기록 있잖아. 제자리 턴 24바퀴. 진짜로? 24바퀴요? 어. 그래도 오늘 오늘 해요. 뭐 오늘 해? 오늘 24바퀴 한번 보여줘요. 옛날에는 아홉 사실 아홉 바퀴까지. 어, 아홉. 전성기 때 이거 막 도는 걸로 제자리. 20년이 돼가지고. 진짜 요즘 친구들은 턴 안 할 걸?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아, 하나예요 절제 많이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 네. 살짝 보이면 보여주지 않을까 네. 와. 와. 와 멋있어 아. 우와 우와 야 이봐 안 하는 분들도 되는데 너무 그 밑으로 도는 게 진짜 짧은 예능이다 대단히 할 수 있대 오케이 세 바퀴 넘게 했는데 그거 너무 애매한데 해볼게요 어 뭐야 행운 우와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건 멋있다 와 느낌이 다르다 야 이제 우리 호빵 아, 호빵 태국에서 난리 나겠다 태국 여행도 못 가겠다 뱀뱀 태국에서 진짜 왕자야 왕자 왕자 정도가 아니잖아 진짜 형 아니잖아요 아니 공항에서 마비되잖아 마비 다 경호원이 안까지 와요 들어오시고 진짜 그래서 경호원들이 안고 간 다음에 이렇게 중국까지는 아닙니다 마크는 어때 미국에서 난리지 LA 가면 공항 들어갈 때 너무 편해. 근데. 사람 없어. 브리패스. 브리패스. 뭐라 미국은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뱀처럼 미국 태국, 안 하고. 태국 한번 가고 싶다. 열심히 하세요. 교단 토크 끝! 자, 모두 깨끗하다. 모두 국방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 명이 마피아가 됩니다. 각자 원하는 방 앞으로 이동해 주시죠. 나 오늘 1층 갈 거야. 나도. 아, 대박 나 오늘 2층 가야겠다. 나 1번 할 거야. 5번. 나 1층, 나 2층. 개인적으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아, 나 저번에 너무 쫄아가지고 이번에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야, 이 정도면 태국에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나? 오! 와, 부끄러워. 왕자 친구다, 왕자 진짜 왕자 진짜. 관광객이다. 관광객이다, 관광객. 이 정도면 태국 그 나갈 때 경호원들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와,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 몇 번이에요? 나 10번 줬어, 10번. 형님, 6번 나왔어요. 저 8번입니다. 넘버 6. 자, 이제 방을 선택하셨죠? 정하셨나요? 네. 예스. 모범수 입감! 가자! 모범수 마음이... 아, 너무 떨려. 어, 떨려. 모범수 이기래. 아, 제발. 모범수. 아, 마피아 너무 힘들어. 마피아 너무 힘들어. 아, 나 오늘 파란색 입고 싶어. 먼저 벽에 걸려있는 옷을 확인해 주시죠. 와, 드디어 바뀌었다. 나 처음이야. 나 처음이야, 정직반. 벽에 걸려있는 옷이 분홍색이면 성실반이고 하늘색이면 정직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인의 정체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와우. 먼저 앞에 놓인 헤드셋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걸린 모습처럼 앞에 놓인 헤드셋을 써주시죠. 노래가 안 나오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저희에게 신호를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헤드셋을 떠주세요. 노래 다 나오십니까? 네. 이제 상자를 열어주시죠. 카드에 어떤 단어가 써있으면 모범수고요. 마피아라고 써있으면 그대로 마피아가 됩니다. 정체를 확인해 주시죠. 이대로 날 떠나면 안 돼.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어. 야, 무너져! 뭐 하는 거야? 무너져! 자,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헤드셋을 벗고 모두 복도로 나와주시죠. 예. 아,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뱀뱀 조용한데. 아? 조용해. 최고로 팀이야? 최고로 팀이야? 나 태어나 처음인데.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처음이야. 이게 무슨 반이야? 아, 승훈이 형이. 아, 너 왜 땀 흘려, 얘, 이상해. 아, 진짜. 아, 너 나한테 오시면 너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 나도 무슨 얘기했어? 나도 무슨 얘기했어? 같은 팀. 같은 팀이에요. 아니야. 같은 팀. 야, 상엽이 이상하고. 이수근 씨는 성실반이 처음이에요. 나 이게 성실이야? 네, 성실이에요, 성실. 와, 성실. 황상엽 씨도 정직반이 처음이고요. 처음으로 했어. 시작하자마자 뻥 치고 나와요? 뭘 뻥 치고 나와? 우리 기자. 마피아? 얘 왜 땀을 흘리냐? 벌써 땀을 흘려. 염색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춤췄어요. 잠깐만. 재성이 형 말 계속 꺼먹대. 원래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뭐? 진짜 안 돼. 왜? 이유가 뭐야? 너 아까 저 형이 얘기한 거 얘기 못 들었어? 어? 고마워. 안 돼, 안 돼. 이제 좀 아껴. 나중에 주니까. 웃으면서 저런 말 하니까 너무 무섭다. 형. 진짜 지금 둘이 의심 가긴 해. 지금 약간 얘 지금 의심. 바람난 여자 순대국밥 실패. 순대국밥은 담배는 있는데. 싫어버릴게 욕심쟁이. 반려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반려견 이름, 반려견 이름. 이겨! 마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섯 번의 교화 활동을 펼치게 되죠. 너무 야, 일단 1라운드 이겨줄게, 재성아. 아니, 이제 한번 걸릴 때 됐어요. 아니, 걸릴 때 된 게 아니라. 첫 번째 교화 활동, 도전 콩콩배! 예! 문제가 공개가 되면요. 각 반의 1번부터 빠르게 콩콩콩 달려오셔서 종을 치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일 경우에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멤버가 계속해서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문제를 맞히셔야지 승리합니다. 안쪽에 있는 두 명이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네. 틀리면 끝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사람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문제를 맞히시고. 네, 마크가 헷갈려요. 헷갈린가요? In English, in English. English. We will play the 5 game. Okay. Okay. first game,
릴레이 게임. 릴레이 게임. When I say quiz, you say answer. Answer. Okay, quiz, answer. Answer. 그래,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자. Yes. Looking 뭐? 하면 알지. 러닝, 러닝, 점프, 점프.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원더걸스의 대표곡이 뭘까요? Tell me! Tell me! 좋습니다. 원더걸스의 Tell me! 이 노래 가사 속에서 텔은 몇 번 나올까요? 아, 정말! 누가 몇 번? 텔은 몇 번 나올까요? 형님, 이거 박재영 PA님 얘기한 적 있었어요. 27인지 47인지 모르겠어요. Tell me! 아니, tell me, tell me, tell me. 니는 하는 정확히 아는 줄. 일단 던질게. 50번. 50번, 10. 뭐 없어요? 위아래 뭐 이런 거 나오라고. 그런 거 없어? 27. 27, 어. 실패. 두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많습니다. 많대, 많대. 47. 아니, 50보다 많대니까. 아, 50보다 많다고요? 실패. 50보다 많아, 50보다. 50보다 많아. 56. 56, 실패. 66번. 66, 실패. 72. 72, 실패. 더 많습니다. 와, 진짜. 같아요, 더. 아니, 테를 왜 이렇게 많이 해? 힌트 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테데테테데가 있네. 10번이다. 테데테데가 있고, 테데테데가 있고. 아니면 곱하기를 해서 28에 16, 16 곱하기 한 4는 24, 4, 4. 와, 다운! 100, 24. 실패. 다운! 126! 126? 이게 아니라 122! 실패! 다운! 122보다 다운! 122, 116! 116! 116! 업! 실패! 오! 오! 빨리! 빨리 가! 아이, 경력이야! 120! 120! 다운! 실패! 오! 와, 다운! 118! 119! 118! 정답! 야!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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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제일 치명적이야. 그치. 다 티나지. 어. 거기서 이겨야 돼. 한 명은 티난다. 한 명은 티나. 도현아. 규진이 잡는다. 너 또 시장이다. 바로 돌려. 야, 너? 야, 장도현은 왜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못해? 너 왜 마피아만 걸리면 그렇게. 몸이 안 좋아. 뭔 몸이 안 좋아. 어제 날라가야 되는데. 얘는 또 시작이야. 또 걷더라. 아, 나 지킬 수 있어. 쟤 못 섞여, 자꾸. 아니, 저번이랑 약간 비슷해, 도현이. 야, 저거 봐봐. 모모랜드 좋아하세요? 좋아요. 모모랜드 대표곡 뿜뿜에서 뿜은 몇 번 나올까요? 출발해주세요. 64. 다운. 실패. 48번. 48번, 어. 48번.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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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왜? 우와! 왜? 우와! 왜? 우와! 왜? 형, 형, 진짜 몰라. 왜? 자, 뭔데? 우와! 실패. 업! 55. 다운. 50. 업! 뭐? 55이라고? 빨리 가야 돼. 52. 업! 실패. 빨리. 53. 53. 정답. 뭐 53? 53? 53이야? 아니, 55 아니에요. 짝꿍 걸었대. 아, 얘네 진짜 너무 억울해하는데. 빨리 가야지.